미친. 야, 삼일. 야, 삼일. 저희 오늘 뭐 찍는지. 네, 아, 그 오늘 지소연 선수가 자격증 따는 게 있어요. 웹하피 유럽에서 이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는 게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뭐야 중학교 팀, 남자 중학교 팀에 코칭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좀 도와줄 수 있냐라고 해가지고 제가 도와주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자분이랑 친하신가요? 감히 친하죠 제가. 소연이도 그렇게 생각하겠다.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난 친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에 앞자리 타시면 돼요. 어? 나 갈비탕 찍었더니 변하다. 뭘 또 갈비탕국이야. 부대찌개 먹으라니까. 부대찌개 먹을까? 어. 부대찌개? 뭐 먹을래? 스시 먹을래 그냥? 핸드폰 몇 번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대찌개라고 했어. 스시랑 부대찌개 먹어. 오빠가 갈비탕이라고 했지. 이거 뭐야 어떻게? 역시. 네. 어떻게 지내셨지? 내가 그냥 경기장 많아서. 그렇지. 그때는 초반에는 팬 많이 없을 때부터 와가지고 누가 오는지 알 수 있을, 얼굴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그지? 그렇지. 그래서 또 평범한 얼굴 아니잖아요. 그죠 오빠? 두 개 있대. 그리고 그 8대8 정도 규격인데. 감독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그 감독님 소개하고 네. 팀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는 백마지학교 축구부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감독을 맡고 있는 김진수 감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백마중학교 저희 축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유명한 학교, 명문 학교로 되게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오늘 사실은 지소연 선수, 여기 이제 백마중학교 선수들을 좀 트레이닝, 하루 1일 코치를 하는 역할을 해주실 건데, 사실 이 시간을 내주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또 훌륭한 선수가 또 아이들을 지도해주면 또 아이들도 네. 너무 좋아할 것 같고, 네. 아이들한테는 또 좋은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따 끝나고 또 한번 다시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선수 세션 어떤 세션인가요? 첫 세션은 제가 패스 트레이닝, 몸풀기,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볼 소유랑 이제 트랜지션. 트랜지션은 뭐예요? 볼 뺏기고 바로 수비. 영어 하라, 영어 수비. 아, 그러게요. 아, 3점? 리턴? 근데 느려, 너무 느려. 할 때 좀 패스 강하게 하고 확실하게 들어가다가 나오면서 주위 한번 봐주고. 아직 홀도 해줘야 돼? 강하게 도와달라고 하더니 잘하고 있네요. 천천히 해. 그렇지. 포인트. 지선 선수랑 같이 훈련해봤는데 어떤 것 같아요? 역시 다른 것 같아요. 평소 받는 훈련보다? 네. 감독님한테 말하도록 할게요. 네. 했는데 소연 누나랑 같이 여기 이제 골대 하프라인에서 짧게 그냥 한 6대6, 7대7 정도 그냥 재밌게 미니게임 뛴다는 생각으로 소연 언니랑 같이 경기 한번 하자. 쟤는? 쟤? 네네. 쟤 내가 잡을까? 내가 잡을게. 아까 코치님 말, 최지훈 코치님 말로는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다는 건데. 미국 가고 싶어갖고 애들이. 갔다. 야, 3일. 골. 갔다. 야, 3일. 골. 야, 뭐야?
때리겠다, 야. 아. 우와. 야, 야. 우와, 야. 야, 야. 야. 아이들하고 한번 같이. 아, 네. 뛰면서 한번 또 수준 한번 하긴 해보죠. 아, 저 가면 좀 몸이 안 좋아하고 못 뛸 것 같은데. 오케이. 없어 없어. 소연 누나랑 축구해본 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맙고 같이 운동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앞으로 다치지 말고 또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때 또 한번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 오늘 너무 고마웠습니다. 네. 착륙!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너무 고생 많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오늘 우리 백마중학교 선수들하고 같이 훈련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코칭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뛰는 거는 그냥 이제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뛰면 되는데 또 지도자로서 또 선수들을 가르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걸 또 한 번 다시 한 번 느꼈고 오늘 많은 걸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고 지도자의 길은 험난한 것 같습니다. 이적. 거의 확정이 됐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여자 축구를 이끄는 역사를 만드는 선수인 만큼 UMG 시청자분들도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미국 가서도 한국 여자 축구를 빛낼 수 있고 또 저 지선 석자 이름 석자를 또 날릴 수 있게. 미국에서 열심히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